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원래 이런 공연 여러 모임들 우리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풀리고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자주 이런 시간 갖게 될 텐데 오늘 그 첫날로 생각하고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투수로 나오셨던 그 아시죠? 누구신지. 예. 배우 강신일 씨인데요. 그때 부르셨던 초호를 오늘 석포마을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 강신일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상쾌하고 주변 경관들이 너무 좋고 마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정감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저희 이름이 작은 음악회라서 아주 더 작은 인원이 모이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며 정말 괜찮구나.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배역이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배우 생활이 제일 행복하고요. 제 인생에서 배우가 가장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오래 편찮으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 극복하셨고 막 뭐 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막 어떤 분들은 뭐 아유 뭐 못 일어나신다더라 막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지금 너끈 일어나셨잖아요. 뭐 그 얘기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밖에서 저를 바라볼 땐 제가 암 수술을 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고 고비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암이 왔었고 그리고 조금 큰 수술을 좀 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 젖과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소리 들어보렴. 셋, 넷.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렴. 세상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맡으신 김지혁 씨. 예, 반갑습니다. 네, 석포 처음 오시는 거죠? 처음이에요. 네, 들어는 예. 보셨나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좀 얼굴 익숙하실 텐데 오늘 기타를 맡아주신 이성호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은근히 여기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큰 박수도 받았는데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뭐 좀 뭐 좀 해주세요. 네. 한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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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추워서 노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누가 신나는 깜짝 공연. 에, 신나는 깜짝 공연을 들려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거 뭐 그동안 이게 좀 진지하고 건전한 분위기로 나가다 갑자기 이게 뭡니까 이 분위기가. 17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한 건 42년 됐어요. 아, 5년 플러스. 예. 대학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이 아마추어 극단을 통해서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4년을 그냥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전자공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도 연기라고 전 잘 모르는데 막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노래가 연기라고 막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거꾸로 네. 연극도 음악이라고 얘기하죠. 아, 네. 배우들의 대사가 네, 네. 이것도 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일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조국 그리고 내 자신뿐이었지. 마지막 곡인데요.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셨고 정말 노래 잘하는 배우 강신일이라는 그 어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각인을 지켜주셨던 노래입니다. 불후의 명곡의 그 명장면 봄날은 간다. 오늘은 석포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이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네, 석포마을에서 처음 열린 작은 음악회 함께 해주신 석포마을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네. 다 같이 갑시다.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를 들으신 강신유씨 이 자리를 마련하고 수고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올